안녕하세요. 꾸영민입니다. 오늘은 뭐죠? 요 앞에 있는 걸 까보려고.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워치 4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주문했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8월 17일인데 오늘 바로 받았어요. 뜨끈뜨끈. 이그 처음에 발표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그날 하루 정도 이게 사전 판매보다 조금 더 빠른 뭐 그런 주문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바로 주문을 했고 주말 지나서 아마 오늘 받은 게 가장 처음 받은 자기가 겁니다. 주문해서 받은 거는 가장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바로 뜯어볼게요. 이거는 뽑아주는 저희 생일 선물입니다. 배송은 이렇게 뽁뽁이에 싸서 잘 왔고요. 저희는 예전 영상에도 있었지만 IT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정말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리뷰를 한번 그냥 정말 솔직하게 해볼게요. 정보도 잘 모르고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무슨 색상이? 분홍색. 핑크 골드. 핑크 골드. 로즈. 가장 예쁜 이 색상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까봤더니 이렇게 영롱한 예쁜 워치 4가 들어있습니다. 워치 4는 옛날 갤럭시 워치 액티브랑 같은 그 라인의 모델이에요. 스포티한 그런 운동할 때 차면 좋고 이것저것 좀더 캐주얼한 그런 색상입니다. 아니 얘는 40mm에요. 40mm. 그래서 이렇게 뒷면 보시면 뭐가 있는데 뒷면. 아무튼 제 손목에 한번 차볼게요. 저는 손목이 조금 가는 편이에요. 처음 대본이? 영롱 핑크 골드. 핑크 골드. 핑크 골드. 처음 어떻게 처음 쓰는 시계 안 차왔니? 시계 같은 거 차본 적이 없네. 제 손목에 하면은 가장 안쪽에 찼어요. 가장 안쪽에 찼고 요 정도. 요 정도로 너무 예쁘다. 딱 예쁘죠? 응? 근데 어떻게 키는 거지? 일단은 사이즈는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야? 저 제품 같이 보증서. 동봉에 있는 요거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꾸가 보여주세요. 자. 하나요? 이거 겨우 들나? 아, 이렇게 무선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요 위에다가 시계 워치를 올리면 되는가 봐요, 아마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왜? 제품이 사용설명서가 없냐? 사용설명서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나 봐. 여기 열면 나오나? 열어. 없어. 뭐,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빨간 버튼. 켜졌어요. 삼성. 여기 뜯어졌다. 야, 그거 뜯으면 어떡하냐. 한번 제가 지금 작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켰어요. 아, 너무 예쁘다. 삼성 로고가 나왔고. 영롱합니다. 충전기. 삼성 갤럭시라고 나오고요. 그 충전기. 신기하다. 요거 사이즈랑 딱 맞나? 충전기가 좀더 작네. 켜지네. 한참 걸리는구나. 좀 걸리네요. 처음이라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로딩이 돌아가고 있고 아무 화면도 안 나오는데. 아, 나왔어. 나왔다. 환영합니다. 나왔어요. 폰에서 요게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시작하라고 나오네요. 제가 갤럭시 웨어러블 어플에 들어가봤는데 새 디바이스 추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버즈 라이브를 쓰고 있었고 지금 갤럭시 워치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치에 표시된 숫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은 오, 예, 맞아요. 그러면 확인. 등록됐어요. 이제 제 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워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퍼센트가 뜨죠? 한번 요거를 좀 기다려 볼게요. 영롱한 워치. 시계는 워치. 시계는 워치. 몰라? 이 시계는 워치? 그래서 구글 계정 정보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 어렵다. 워치를 사고 싶어서 사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엄청 좋은 게 그 체성분을 측정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네,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예전 워치는 이렇게 빠르지 않다고 들었는데 엄청 빠르네요. 글씨가 그렇게 막 작게 보이진 않는데 잘 보이네. 화면이 쨍해서 그런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이렇게 약간 그거 같네. 어? 잠깐만 없어졌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작동을 해볼게요. 이게 홈 버튼인데 얘를 누르면 시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왑하면 하나하나씩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박수, 스트레스. 한번 스트레스 한번 측정해 볼게요.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 저는 엄청 행복하거든요, 요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0% 할 때까지. 또 움직이면 안 된다고 나오나? 글쎄. 저는 걱정이 많이 없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막 받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살판이군. 오, 신기한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응, 100.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내 스트레스인가? 엄청 많이 받다는 건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아닌데? 일단 넘어갈게요. 아니다. 아... 아닌데? 호흡 뭐 이런 걸 했었어야 되네. 날씨도 볼 수 있고요. 수면은 오늘 한번 차고 자보도록 할게요. 두둥 체성분 한번 측정해 봅시다. 제 키는 160이고요. 요즘 체중이 대충 한 49, 50 왔다 갔다 하는데 49 정도로 해볼게요. 아니야 50 하자. 오늘 밥 먹었으니까 양팔과 겨드랑이를 뗀 채 유지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높을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잠깐만. 아니야 엄청 아닌데 봐봐. 아니 일단 제거 볼게요. 체중, 골격근량과 체지방량, 체수분, BMI 이렇게 안 높았거든요. 근데 요새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봐. 좀 우울하네. 이 체지방률을 제가 운동하면서 낮춰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한두 달 전에 필라테스 할 때 쟀을 때는 한 23%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인바디를 쟀던 거. 근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제가 참 우울하네요.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 잘못된 데이터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돌아갑니다. 자, 일단은 기울어졌어. 언박싱을 해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기해. 이렇게인가? 응. 언박싱을 하고 한번 손목에 차봤어요. 일단은 뭐 다 정보들은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고 실제로 얘랑 같이 러닝도 해보고 오늘 수면 측정도 해보고 한번 워치를 스마트하게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고맙습니다. 네. 말 좀 해! 잘 쓰렴. 응, 잘 쓰겠습니다. 워치 너무 예뻐요.